자, 다시 시작합시다. 됩니까? 안 됩니다. 됩니까? 예, 됩니다. 이거 보이죠? 네. 서로 친하게 밀어줘야 돼요. 석션. 수술 잘 되고 있는 거죠? 석션만 잘해준다면 성공입니다. 기다리느라 힘드셨죠? 시간 되게 안 가더라. 저도 뭔지 알아요, 그거. 지금부터 수술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네 얼굴 다 써있다. 지용아, 수술 성공적이었다. 네. 수고했다. 네, 같이 밥 먹게 생겼다. 성공은 밥소라면.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아니다. 그러면 안 되지, 약속했는데. 나한테도 쏴, 이왕 쏘는 김에. 선생님 빠지세요. 네? 아, 죽는 줄 알았네. 기다리기 힘드네. 아, 왜? 김진환 환자. 아, 두통이 계속 심하다고 하고 구토도 하는데 내 진통제 처방을 더 늘릴까요? CT는 이상 없었지? 네.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아프다고 하면 몰핀 반앰플 줘. 몰핀? 네, 알겠습니다. 너 어딨니? 저요? 어? 어, 나도 컵라면 좀 줘. 아, 예. 김지환 환자 오더 내렸어? 네. 근데 김신 언니? 넌 센스가 부족하다. 응? 컵라면엔 응? 김치가 필수 옵션인데. 죄송합니다. 아니 혼자만 먹으려고 그런 거야? 어, 아닙니다. 요즘에 제가 김치 다이어트 중이라. 힌지를 이용한 실험에서 김치 재료들 대부분이 그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났대요. 근데 라면은 왜 먹냐? 2년 차인데 살도 찌고 편한가 보네. 살 빠지게 해줄까? 먹어봐. 아, 맛있다, 맛있다. 네? 역시도 라면은 김치야. 쌤, 하실 말씀 있어 하세요. 그만 장난하시고. 영업하러 왔어. 순이야와이 내 친구가 하는 카페인데 자주 외용해달라고. 좀 그렇지? 그런 거 아는데 진짜 친한 친구라 좀 봐주라. 이건 네가 먹어. 뭐야?
귀엽다. 은근 매력이 드시네. 저 이제부터 순이아와에서 살 겁니다. 아주 그냥. 그래. 거기서 살다가 뼈를 묻어라 아예. 걸? 이사장님 무식 깨고 바이탈 정상이라 안심해요. 네. 에이, 친하게 좀 지냅시다. 맨날 대답이 단답형이야. 아니면 깍이나. 깐 건 아니죠. 암튼 난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 상처 내가 이렇게 말 툭툭 내뱉는 걸로 치유하고 있는 거라고요. 선배 괜찮아? 뭐가 괜찮냐고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괜찮아. 사람 마음에 칼 꽂아놓고 괜찮구나. 아무렇지도 않아? 유혜정, 널 좋아하는 남자 수준이 이렇게 저질이야. 뺨 때리는 거 말고 다 받아준댔어. 그래. 저 먼저 내릴게요. 저도 같이 가요. 달아내리시면 어떡해요? 저도 살아야죠. 어떻게 지금 쟤랑 같은 공간에 있어요? 아, 서울랑 진짜 이런 거 싫은데. 누군 좋아서럽니까?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. 서울 예쁘잖아요. 왜 거절해요? 그럼 유 선생은 나 왜 거절해요? 사후 때문에 곤란한 건 알겠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지 맙시다. 이제 남한테 보여주는 삶은 끝났어. 나도 작정하면 남자도 꼬실 수 있고 판무파탈도 될 수 있어. 넌 절대 그렇게 못 돼. 왜? 진짜 그렇게 살 사람들은 예고하지 않아. 저질러버리지. 네가 아직 날 잘 몰라서 그래. 이미 저질렀어. 금방 말씀하시더니 금방 주무시네.